있다. 자, 좋습니다. 아, 자, 일단은 제가 네네. 난이도를 막 극악무도하게 그렇게 설정하진 않았어요. 선반님이 좀 맞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몇 점 만점인 건가요? 제가 네. 한번 일단은 얘기를 네. 들어보고 네네네.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아, 근데 이제 양심적으로. 아, 양심적으로.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아는 척 참는 거 못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절대 못 참고. 네. 그게 원래 오타쿠 습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 네, 이 여성분 이름? 네, 이름을 일단 치치. 어, 치치 맞습니다. 손오공 와이프. 어, 좋습니다. 우마왕의 딸. 손오공 엄마. 어떡하. 손오공 엄마. 손오공 엄마. 아, 좋습니다. 자, 다음 겁니다. 아, 야, 여기는 뭐 이 친구. 아, 라데츠. 어, 카카로트 형. 아, 좋습니다. 사이어인. 사이어인. 첫 번째로 지구에 내려온 사이어인. 와, 진짜 오타쿠다. 자, 그럼 다음. 다음. 아, 베지트. 와, 베지터가 귀걸이로 포탈아. 오. 와, 진짜 오타쿠다. 엄청난 전투력. 마인보고 그냥 썰어 넘기고. 아, 그쵸. 완전 간지였죠. 마인보가 콩알로 바꿨는데 사탕으로 변해가지고 그 사탕 상태로 마인보 이기고 칼로 이렇게 기 칼로 이렇게 샥샥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귀 아파요. 괜히 했다 이거. 아, 퓨전 아니에요 여러분. 퓨전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퓨전은 네, 이게 퓨전이고. 이 퓨전이고. 네, 이 포탈하는 네, 귀걸이로 템빨입니다. 템빨. 템빨, 템빨. 아, 근데 이게 또 재밌는 또 있습니다. 뭐요?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이름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굉장히 대충 지은 거. 아, 카카로트 캐럿. 오. 진짜. 베지터 베지터블. 와. 그럼 사이어인. 사이어인? 사이어인은 네. 이제 글자를 바꾸면 야사이가 됩니다. 야사이가 채소란 뜻이에요. 아~ 네. 야채. 아, 그죠. 그래서 네. 사이어인들은 다 채소를 네, 맞아요. 카카로트, 네. 라데츠도 이제 무. 네, 레디츠. 레디츠. 네. 네. 다 아시네요, 진짜. 그쵸? 근데 네퍼가 우엉. 와, 이건 나도 몰랐어. 오, 그래가지고 그 사이어인들을 그 모아두는 데가 프리저 냉장고. 어, 맞습니다. 오, 진짜. 다음 거. 아, 왜 얼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가하라. 아, 그죠. 나루토의 첫 번째 라이벌. 일미 몸에 가두고 있는 그거 아닌가? 아, 맞습니다. 인주력? 맞습니다. 아. 역시 나루토 애청가. 아, 그럼요. 야. 자, 다음 거. 안녕하세요. 겁니다. 어? 아, 어려운데? 이거 살짝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얘 누구지? 약간, 일단 나루토긴 네. 한데. 맞아요. 나루토예요. 뭔가 이름이 있나 싶은 그런 닌자인데요? 맞아요. 비중이 네. 은근히 있으면서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그냥 아, 그래도 동... 나루토의 선생님으로 중간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동네 아저씨 같은데. 마지막 전투 때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아, 예비군 예비군. 동원 예비군. 동원 예비군. 아, 모르시나요? 누구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이름은 야마토입니다. 야마토? 예. 네. 들어도 모르겠네. 어, 야마토 맞나? 저도 기억이 잘... 뭐야? 야, 마토 맞을 거예요. 역할이 뭐예요? 딱 역할이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아. 잠깐 마실 나가. 아, 그냥 진짜 동원 예비군. 나루토한테 훈수 한번 두고 나무로 조각놀이 하는. 아, 네. 아. 이것도 또 선마님 또 헌터 헌터 키르아. 아, 예. 그 다음. 어, 키르아 동생인데 나니카. 어? 나니카? 난데죠. 아닌데? 난데죠. 어, 나 니니? 아닌데? 다스케티. 니르카? 오, 비슷합니다. 이, 나르카? 오, 비슷해요. 나,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나카르? 거의 다 왔어요. 나라쿠? 아, 르카까지 마세요. 르카. 르카? 아르카. 아, 아르카. 와. 네. 그 예비군 빼고 다 맞췄다. 아, 아, 류크. 오, 데스노트. 아, 네, 데스노트. 사과 좋아하는 애. 인간은 재밌어. 야, 리 닌겐와 오모시로. 와. 아, 방금 너무 소름 돋았네. 아.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아, 좋아서. 이러면 제가 네. 기가 죽습니다. 아니요, 아니, 진짜 좋아서. 근데 엘 코스프레 했잖아요. 네, 저 중딩 때 그러고 다녔었어요. 좀 심했네요, 그죠? 그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네. 그 10대 버프를 받아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못 말리잖아요, 그때. 네, 자, 아, 이거 보셨나요, 이 작품? 에드워드 엘릭. 오, 풀메탈 알케미스트. 와, 영어까지. 아, 와, 역시. 최연소 국가장학금. 그 뭐였지? 최연소 국가장학생? 아, 비슷합니다. 국가장학생 그런 건데? 국가연금술사. 아, 국가연금술사. 아, 맞아, 맞아. 장학금 받죠. 예, 네, 그죠, 그죠. 나라에서부터 받는 거. 이거. 이 정도는 우리 방 사람들 다 알아요. 그쵸, 그쵸. 예비군 빼고 다 맞췄을걸요. 아, 사카모토 데스다. 어, 진짜 다 봤어요.
아, 여기도 킹바님 바운더리 아닌가요? 아, 이거는 근데 살짝 네네.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네. 오? 자, 이분입니다. 아, 쉽죠? 너무 쉽죠? 렌고쿠. 어, 혹시 플레임 아시나요? 야마모토 렌고쿠. 렌고쿠 쿄주로입니다. 아, 렌고쿠 쿄주로. 아, 그래도 네. 렌고쿠를 맞추셨으니까 네. 맞힌 걸로 치는 게 최고죠. 아, 그죠. 자, 이 친구. 어? 잠깐, 여기가 이제 정문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열고 들어가면 이제 네. 이제 오타쿠들은 필수 교양으로 보는 작품들. 아, 네. 아 근데 얼굴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근데 되게 익숙한 얼굴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할 것 같은 캐릭터인가요? 일단 싸움은 안 할 것 같고. 오, 싸움 되게 잘해요. 아, 싸움 잘해요? 그렇구나. 싸움을 잘하면 그러면은 전사인 거예요? 오, 전투 메이드. 아, 전투 메이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아, 저 원래 안 부끄럽거든요, 이런 거. 컴퓨터 부품 같은 이름이라고. 오, 맞아요. 아, 저기 봐버렸어요. 램. 네. 어, 맞아요. 램. 아. 네. 아, 램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 램이 이 램이군요. 아, 맞습니다. 얘 나오는 작품 이름이 뭐예요? 리제로라는. 아, 리제로. 네. 플레임은 이제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아. 이세계 생활. 아, 얘가 그럼 이세계 원조인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아. 약간 그 이세계물이 인기가 많아지는 계기가 됐던 아. 시기가 있어요. 아, 예. 그때 약간 포문을 연. 아. 그리고 또 이 캐릭터가 되게 주인공을 엄청 바라기. 아. 예. 네. 되게.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아, 고개 드세요. 아, 당신 아, 잘못 왔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 이 친구. 아,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 병장님, 리바이 병장. 오, 맞아요. 예, 예, 그 해지노 단전전전전전. 맞아요. 자, 이 친구입니다. 와,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는 좀 모를 만합니다. 제가 맞춰 볼게요. 예. 손이 그 메탈로 돼 있거든요. 강 철에 손에 되게 편지 같은 걸 많이 들고 오, 있고 오, 되게 이래요. 연구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할아버지 노트를 들고 있는 강철의 타카노? 완전 틀렸어요. 편지인가요 저거? 편지? 맞습니다. 아, 편지 맞아요? 되게 감이 좋으신데요 지금. 누구한테 쓰는 편지일까? 장르는 스릴러? 아, 스릴러? 어느 부분에서 손이 기계 손이잖아요. 약간 이제 그 이병헌 씨처럼 이병헌 씨처럼 네, 라면 이렇게 먹는 네, 것처럼요.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돈 받고 어이. 어이. 일단은 장르는 감동 힐링물입니다. 아. 들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뭔데? 바이올렛 네버가든이라는 작품인데 아예 모르시나요? 네, 그럼 이 친구 이름은 뭐예요? 바이올렛 네버가든. 아, 이 사람 이름이에요? 네. 아. 바이올렛 네버가든입니다. 어, 이 친구 오타쿠계에서는 정말 근본. 저는 얘가 맨 처음에 스르라미 울적이인 줄 알았어요. 오? 저 엄청 어릴 때 얘를 봤거든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요 그거랑. 스르라미 스르라미 아니 스즈 스즈리 스즈 스즈카나 스즈리야. 무슨 저기 오, 우울인데? 오, 맞아요. 맞아요. 우울. 스르르 우울 우울하다. 스르 20%만 더 하면 돼요. 스르 스즈 스르크 스크. 어, 아, 아무튼 뭐에 우울 스르 머시기에 우울. 아, 근데 이런 거 반 정도는 맞춘 거예요. 그죠 그죠. 네. 네. 스즈미야 하루이. 아, 스즈미야 하루이. 이거 되게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어요. 저 중딩 때인가 막 그때 봤던 거 네. 같은데. 더 2000년대. 그러니까 네. 이거가 이제 반에 진짜 오타쿠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친구가 그 이 책을 항상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거 또 라노벨이 또 예, 예, 예. 유명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책을 보고 교실을 한번 본 다음에 그 표정은 이 벌레 같은 놈들 너희들 나쁜 녀석들 이러고 다시 책에 또 몰두하고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는 책이에요. 그 선입견 아닌가? 아니 진짜. 아 근데 걔가 친했는데 진짜 좀 그래요. 아. 실제로도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딸이 오타쿠 나이 되쇼. 아 이거 뭐야 이게. 이 친구 이름 알죠? 누구야 이거? 아니 모르겠는데 엄지 아니에요? 누구야 이게? 참고로 나루토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아무리 봐도 엄지 같은데 엄지 손가락 아니면 발가락인데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 제츠? 네, 제츠입니다. 아, 이건 채팅보고 읽었습니다. 네. 아! 이 친구 키미노! 어? 키미노 나마요! 근데 이름은 모르겠다. 너의 이름이 있는데 두 맞아요. 명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남자 주인공도 기억 안 나나요? 어... 네. 어... 나 일단 남자 주인공 타키예요. 타키. 아, 타키쿤. 네. 타키쿤이랑 미츠하. 오. 미츠하, 미츠하. 맞습니다. 오, 역시 약간 떠먹여 주니까. 네. 저 이것도 봤거든요. 어, 누구야?
미차의 동생입니다. 아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초면인 것 같아. 이분은 이제 요치아. 아 요치아. 네. 아 채팅창에 정답이 초록. 아 역시 우리 순들분들. 어 못 참아요. 네, 아는 거 절대 못 참습니다. 아 이 친구. 어 얘 걘데 그 제로투 아니에요? 어 맞아요 제로투 댄스 나오는. 네 그것밖에 몰라요. 이름은 몰라요. 이름. 제로투? 어 맞습니다. 이름이 제로투예요? 이름이 제로투. 아~ 팬분이 이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유행해가지고 이제 제로투 댄스가 된 겁니다. 아~ 작중에선 그런 춤이 안 나와요. 아 그럼 춤 안 췄어요 얘? 네. 아 얘 그러면 억울하겠다. 그쵸 자기가 안 췄는데 이제 인터넷에 돌아가요. 아 다 그렇게만 알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네. 그쵸, 그쵸. 아, 원래는 뭐 하는 캐릭터예요? 아 잠깐 이제, 맞춰볼게요. 네. 저거 엔젤모트 직원. 느낌 있는데요. 그죠. 아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그 로봇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약간 히로인 아~ 네, 그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다음 거.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어? 브록. 아, 아까 그 애 아니에요? 랜 아니에요? 이 친구 말고 이 친구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 왼쪽 친구. 이러면은 이제 32기가 램.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못 맞추실 것 같아서. 네. 얘는 람입니다. 아 람. 예. 네. 아 람 램이에요? 네 람이라고 해요. TMI를 좀 하고 싶지만 이거. 아 해주세요. 아 그래요. 이 친구는 이제 언니인데 가사를 못하는 설정. 아~ 네, 되게 덜렁대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동생인데 잘하는 설정. 네, 뭐 그런 설정을 갖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요. 아,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아, 저는 이제. 고개 드세요. 왜 그러세요? 예, 네, 저는 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어? 아! 저 이것도 알아요. 오. 약속의 네버랜드에 오, 나오는 맞아요 맞아요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인데 어, 주인공 3인방 중에 네 주인공 그러니까, 3인방 네. 중에 약간 행동대장 느낌이에요 진짜 네. 주인공 같은 느낌? 네. 아 근데 여기 또 봐버렸다 채팅창 쓸적만 봐도 엠마 아 그러니까 채팅창이 네. 고민을 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없이 나오는 거 그냥 반사적으로 네. 팍 나와버려가지고 어. 이거는 만화책으로 안 보고 애니로 봤는데 네. 1기까지 재밌게 봤던 거 어 2기는 재미없어요 어, 네. 네. 진짜 정확하시네요 역시 오타쿠 아 저는 야. 재미 조금 없으면 바로 하차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일반인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일반인 아니에요 이제 어디 가서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왜요 나 애니 좀 봤어 이렇게 말해야지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이게 덕력이 낮아가지고 아, 아니야, 이게 또 인정 못 받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아, 나... 그러면은 네. 이렇게 열어주세요 아 이거요? 네. 내 안에 희남이자 부활동 친구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타쿠 대쇼 포스터 보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아~ 네. 만화 제목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럼 쉽다 네. 쉬워졌다 네. 정답! 하이큐 오 좋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아 이거 도쿄 굴?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오 야 나 진짜 오 진짜 근데 이거는 오타쿠인데?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아 사실. 근데 이건 보면서 약간 그걸 느꼈어요. 와 오타쿠 같다 이 만화. 그거 아 보셨어요 이것도? 네 이거 봤어요. 아 그럼 이거 만화책으로 이것도 만화책으로 봤는데 뭔가 얘가 약간 폭주하는 그런 연출이 있잖아요 맞아요. 주인공이. 네. 이거 이 가면을 맞아요, 쓰는 건가? 맞아요. 벗는 건가? 이러면서. 가면 맞아. 네. 가면부터가 일단은 좀 너무 네. 주입병. 그죠. 같아요. 그때 그 연출이랑 대사가 와 이거 굉장히 오타쿠 같은데? 이러면서 봤어요. 그러면서도 보셨군요. 이건 이제 선마님 또 좋아하시는 밴드. 네. 네. 레스폴. 오 맞아요. 레스폴. 맞아요 맞아요. 재즈 마스터. 오 역시 기타. 음악에 1억 쓴 남자. 근데 이건 몰라요. 이거는 이제 약간 네. 좀 그 근본 여고생들이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여고생이란 단어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약간 왜? 갑자기 창피해져가지고. 여고생들이 이제 밴드를 하는 아~ K-ON이라는 애니메이션 이거 재밌나요? 이거는 이제 재미는 없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뭐. 노래는 좋나요? 아, 저는 노래... 또 밴드 음악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전형적인 오타쿠 노래 아. 후끼후끼 하는 후끼후끼후끼 이런 노래입니다 아,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추천곡도 막 올라오고 진짜 우리 채팅창 장난 아닌데 그래. 후아후아 타임 아시는 거 보니까 또 이제 후아후아 타임 하는 노래 자 이거 아 나 이거 알아 아 잠 아 나 이거 봤는데 학교에서 도박하는 거잖아요 오 맞아요 그 막 돈 못 벌면 막 가축 목걸이 걸고 맞아요 맞아요 가축 목걸이 그리고 얘가 막 미친애라 가지고 막 눈 돌아가면 으악 막 이러면서 오, 맞아요 맞아요 막 지는 척하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아 제목이 뭐지 아 카로 시작합니다 카케 카케구루이 카케구루이 카케구루이
맞아요, 맞아요. 와. 아, 드디어 생각났다. 아. 이것도 보셨으면은 네네. 진짜, 진짜 많이 보신 겁니다. 계속 지금 새로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놀라움이. 레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레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 문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네네. 일단은 합격입니다. 아직 시험이 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시험지 뺏어가면서 넌 합격이야. 더 볼 필요 없어. 넌 합격이야. 이거. 저. 이거 1화만 봤거든요. 이것도 밴드 만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치더라. 아, 맞습니다. 밴드 만화라 가지고 제가 기대를 하면서 1화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차. 저는 이 작품을 엄청 막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이제 일본에 그게 있어요. 2.5차원 무대가 있어요. 그 진짜 캐릭터 분장을 하고 하는 그 무대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신주쿠 가서 보고 왔습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 그게 진짜 견디기 힘들었어요. 왜요? 엄청 오타쿠스러워가지고. 아, 그 무대가요? 네. 그... 생각보다 엄청 오타쿠스러워서. 아, 갔는데 네. 힘들었던 거예요? 살짝 이제 인사 몇 번 하고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양선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진짜 보시면은 네. 아마 폴더처럼 접히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분이길래? 작중에 이제 얘가 이제 키타라는 애인데 네네. 말버릇이 이제 키땅 이러는데 네. 나 말버릇 있는 친구들은 네. 되게 익숙해요. 약간 그거요. 그 니팡. 네. 그거에 약간 조금 한 1.2배 정도 센 정도. 연출이 일단은 엄청 셉니다. 키땅 이러면서 예, 이렇게 나오는데 무대에서 네, 이렇게 네. 옆에 양쪽에 스크린이 있어요. 키땅 할 때마다 여기 이제 일본어 자막으로 글씨가 이제 고무줄처럼 키땅. 아, 내가 애니메이션 세계에 들어왔구나. 네. 근데 이건 나야겠다. 네. 기껏 거기 신주쿠까지 보러 가셨으면서 나올 네. 정도의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보긴 봤는데 근데 왜냐면 비싸요. 10만원 10만원 그건 안 보고 또 돈 아깝잖아요. 그쵸. 자꾸 합리화하지 않으시고 실컷 즐기고 오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예. 박수 쳤어요. 웃기 오타쿠 대쇼 와카리마시까? 자, 그 다음은 이 작품. 아니야, 포죠. 오! 빠이 패밀리. 오! 야, 이거 또 최신 작품인데. 야, 이거는 또 어떻게 아시죠? 이것도 넷플릭스. 보셨어요? 네, 넷플릭스로 이것도 한 3화까지 본 것 같아요. 별로 취향이 안 맞으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약간 뭔 느낌인지 지금 감이 오네요. 제 취향이 이제 취향이 약간 잡혀가나요? 네, 저랑 살짝 비슷해요. 저도 보츠가학도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진주권 하세요? 웃기. 기타! 꿈꾸시러. 자, 이거. 호시노아이. 오! 최애 아이. 오, 맞아요. 네. 이거 보셨나요? 이것도 1화만 봤어요. 1화가 재밌었는데 다음부터 2화가 재미없어가지고 2화 보다가 말았어요. 와, 진짜 근데 약간 선반님이 네. 시선이 그거예요. 딱 오타쿠와 일반인의 딱 그 사이에서 보는 시선, 시각이.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1화가 너무 재밌고 네네. 2화부터는 조금 이제 폼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 다 봤는데 네. 아, 그죠. 네. 이제 킹바님분들은 대부분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근데 일단 보츠다락 같은 경우는 킹바님분들은 일단 시도를 조차를 안 해요. 네. 일단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이에 있는 경계에 서가지고 약간 간보는 그런 포지션에 제가 서 있는 거. 나 재밌게 해봐 이러면서 어디 한번 나 재밌게 해봐 이러고.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 한번 나를 즐겁게 해봐라. 즐겁게 해봐라. 근데 그런 어떤 시선으로 뭘 보면은 뭘 봐도 재미가 없어.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내려놓고 숭배하는 자세로 보면 맞아. 그래야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좀 열어줘야 돼. 네, 열고 지적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걸 절대 지적하면 안 돼. 꼭 참고 내 안에서 녹여내야 이게 재밌어 찍는 것 같아요. 와카레나이. 이거는 아마 절대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도 맞춰보면 안 될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은 다 노래를 하고 있어요. 뭔가 슈퍼스타 K처럼 그런 맞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네. 히프노시스 마이크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성우들이 직접 랩을 합니다. 랩을 하는데 이게 좀 세계관이 되게 골때립니다. 세계 정부에서 네. 무기를 금지해요. 네. 이제 무기의 제조랑 지금까지 있었던 무기를 다 없애고 모든 분쟁을 이제 랩 배틀로 해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네. 예를 들어 뭐 깡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연장을 들고 다니잖아요. 네. 이제 애들이 마이크를 마이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이러고. 그러면은 랩을 하면은 이렇게 돈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저 마이크가 히프노시스 마이크라는 마이크. 최면 마이크인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랩 실력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태 이상을 겁니다.
실제로 무기를 써요. 네. 근데 인질을 잡았잖아요. 네. 그 경찰들이 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를 꺼냅니다. 나 인질 잡았어 이러고 어차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기서 네. 굳이 이제 또 마이크를 마이크를 꺼내가지고 야 너네 나랑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인질을 위협할 때 네. 야 너 가만히 있어. 아니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총구를 이렇게 쥐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쵸. 사실 총구를 쥐어주는 거랑 다른 건데 여기서 이 인질이 랩을 해버리면 사실 그죠. 되는 건데 아무튼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연출이 되고요. 경찰이 들이닥쳐도 이제 마이크로 이제 야 오지마 이렇게. 야 진짜 이상한 거야. 가슴팍을 촥 펼칩니다 이렇게. 여기 네. 잔뜩 마이크가 네. 나 마이크 있어.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게 불법 마이크라고 합니다. 자기 랩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불법 마이크. 불법 마이크. 이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이 설정은 네. 상당히 좀 기괴할 수 있지만 네. 네. 캐릭터들이 잘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성우들이 직접 랩을 하는 부분에서 인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보면서 은근 재밌게 봤어요. 네. 그리고 약간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마이크가 어떻게 저래 이게 맞아요. 여기에 매몰되면 재밌게 즐길 수가 없네요. 매몰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그래? 랩을 하는구나. 랩을 재밌게 하는구나. 어디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되게 약간 랩 빼고 보는 애니메이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퀴즈였습니다. 아 여기까지 퀴즈였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성마님은 이제 완전히 통과.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10점 만점에 네. 7.5 정도. 7.5? 그렇게나 네. 높아요? 문제를 못 맞췄더라도 네네. 보는 시각이 확실히 일반인과는 다르다 이걸 느꼈습니다.